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에이스 선수였던 킬리안 음바페 선수가 계속되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마찰 끝에 결국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세계 축구의 거함 레알 마드리드로 팀을 옮기게 되었는데 킬리안 음바페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이적 후 현재까지 리그에서 단 한 골도 터뜨리지 못하는 약간의 부진에 빠졌고 이에 많은 언론 매체와 축구 팬들이 킬리안 음바페 선수에 대한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음바페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행보는 이번 여름에 정말 뜨거운 화두 중 하나였습니다. 음바페 선수는 2024년까지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날 시도를 했었고 객관적인 시장가치 평가액만 1억 8천만 유로, 하나 약 2,600억 원, 전 세계 축구 선수 시장가치 1위인 음바페 선수를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도저히 공짜로 내보낼 수는 없었기에 재계약 또는 잔류만을 요구하면서 음바페 선수와 이 문제로 엄청난 갈등을 빚었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구단의 회장과 구단주까지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서서 음바페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잔류를 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재계약이라도 해서 이적료를 안기고 팀을 떠날 것을 요구를 했지만 결국 킬리안 음바페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계약 기간을 더 이상 늘리지 않으면서 FA로 팀을 떠났고 그 길로 레알 마드리드에 입성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도전을 감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음바페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마무리가 됐음에도 여전히 음바페 선수에 대한 잡음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음바페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에게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고 그래서인지 킬리안 음바페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 이적 후 자신의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킬리안 음바페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의 UEFA 슈퍼컵 경기에서는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데뷔골을 터뜨렸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 레알 마드리드가 치른 라리가 경기에서는 3경기 동안 무려 17개의 슈팅을 시도하고도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부진에 빠졌는데 스페인 현지 매체에서는 킬리안 음바페 선수가 현재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에 온 것은 경기장을 강타할 큰 도박이었다. 그러나 이 프랑스 스트라이커는 여전히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지 않았고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비니시우스도 라리가가 이미 3라운드나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띄지 않는다. 레알 마드리드는 놀라움도 없고 경기장에서 기회도 창출하지 못한다.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은 킬리안 음바페에게 칼로 안첼로티의 팀을 강화하겠다는 큰 약속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파리 생제르맹의 외국인 선수는 그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주지 못했고 골은 계속 터지지 않았다. 마드리드 팬들은 비니시우스와 주드 벨링엄, 킬리안 음바페의 삼지창을 믿었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라리가 3라운드에서 이 프랑스 포워드는 새로운 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축구선수는 라스팔마스와의 결투에서 처음 20분 동안 매우 긴장했다. 홈팀인 라스팔마스는 전마저 5분 만에 골을 넣었고 올리 맥버니가 두 번째 골을 거의 달성할 뻔했다. 킬리안 음바페는 총 9번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인 야스퍼 실러서는 단지 두 번만 슈팅을 막으면 됐다. 레알 마드리드는 카를로 안첼로티의 명령 아래 이 새로운 팀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큰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많은 팬들은 3라운드에서 골 가뭄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킬리안 음바페의 득점은 결코 달성되지 않았다. 비니시우스도 경기장에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 브라질 선수는 경쟁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고 그의 유일한 활약은 페널티킥 뿐이었다. 라면서 킬리안 음바페 선수가 상당한 부진을 겪고 있다면서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음바페 선수가 현재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는 시즌 개막 후 RCD 마요르카, 레알 바이오돌리드, 라스팔마스라는 약체팀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1승 2무라는 최악의 성적으로 팬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남기고 있는데 음바페 선수가 터져줘야 이러한 부진을 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음바페 선수가 약체팀과의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부분은 다소 충격적인 부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성질 급한 일부 축구 팬들은 다소 부진에 빠진 음바페 선수에게 맹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음바페는 진짜로 한물간 호날두처럼 플레이하고 있다. 내일 이적시장 마감일 전에 그를 팔아버려라. 킬리안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와 라리가로 가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레알 마드리드는 벤제마를 대체할 9번 공격수가 필요했지 레프트 윙을 선호하는 다른 공격수가 필요가 없었다. 등등 많은 축구 팬들이 킬리안 음바페 선수에게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를 가했습니다. 물론 음바페 선수는 가지고 있는 실력 자체가 이미 세계 무대에서도 검증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본 실력이 나오긴 하겠지만 워낙에 자신에게 매겨진 몸값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성급한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음바페 선수가 자신의 폼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